이번 시간에는 퓨전 페이지에서 키프레임 에디터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같은 영상을 타임라인에 배치하고, 얘 같은 경우는 메타 데이터를 잠깐 보면은 풀 HD고 14초짜리 영상입니다. 얘를 퓨전 페이지에서 편집하기 위해서 우클릭하고 오프닝 퓨전 페이지를 선택해서 열어줍니다. 여기 워크스페이스를 리셋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텍스트를 좀 얹어주려고 합니다. 마우스 가운데 버튼 클릭하고 드래그 해주면 이렇게 옮겨줄 수 있습니다. 텍스트를 좀 보이게 할 건데 텍스트 여기 있습니다. 아니면은 Shift 스페이스하고 텍스트 입력한 다음에 TX만 입력하면 텍스트가 쭉 나옵니다. 얘를 해줘야 합니다. 위에는 3D 텍스트고 얘 선택하고 Add 해줍니다. 이 텍스트가 이 영상 위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얘를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머지가 됩니다. 이렇게 머지가 되는데 이제 텍스트 선택하고 입력해줍니다. And Start 서치가 좀 약간 좀 좁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력해주겠습니다. And Start라는 텍스트. 먼저 이 N Start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여기서 좀 키프레임 에디터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키프레임 애니메이터를 보이게 하겠습니다. 여기를 좀 이렇게 옮겨주고 얘가 공간이 좁으니까 이렇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면은 이 키프레임 에디터가 나타나니까 여기 이렇게 좀 해주겠습니다. 미디어 노드도 여기 보이고 텍스트 노드도 보이고 그리고 머지 노드도 보이고 미디어 아웃 노드도 보이게 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총 프레임 수가 438개입니다. 0프레임부터 시작해갖고 437번까지 있으니까 총 438개의 프레임으로 되는데 여기 보면 프레임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438프레임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를 잠깐 텍스트를 좀 지워줘 보겠습니다. 지우면은 여기 키프레임 에디터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다시 얘 나타나게 하고 한번 머지도 지워줘 보겠습니다. 텍스트도 지우고 다시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미디어 인하고 미디어 아웃만인데 여기에 텍스트 추가하니까 노드 추가하니까 여기 나타나고 얘 이렇게 연결해 주면은 머지 노드가 생깁니다. 그럼 여기 머지 노드가 등록됩니다. 여기 텍스트 선택하고 and start 입력하고 사이즈 이렇게 키워 주겠습니다. 이제 필자는 이 텍스트 애니메이션 하려고 합니다. 텍스트 갖고 텍스트 선택하고 이쪽에서 이제 원하는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는데 이 재생애들 첫 번째 키프레임 얘들을 작업하다 보면은 이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휠을 들어가면 여기 확대 축소할 수 있습니다. 영역을 일단 여기 클릭하면 또 전체가 다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재생 헤드를 첫 번째 프레임에 위치시켜줍니다. 여기 클릭하고 첫 번째 프레임에서 이 엔스타트의 속성 중에 이 트래킹 네, 이 트래킹 속성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다가 얘가 한 30프레임 정도 지나갔고는 이렇게 좀 벌어지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그 키프레임 들어갑니다. 여기도 키프레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흰색으로 들어갔는데 얘들이 키프레임입니다. 아, 여기에 키프레임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60프레임 정도 돼갖고는 얘들이 다시 원래 상태로 들어가게. 그럼 여기 트래킹 옆에 있는 얘를 클릭해주면 원래 상태로 들어갑니다. 키프레임이 3개가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 키프레임이
60번 프레임보다 좀더 뒤에 갔으면 좋겠다. 그럼 얘를 이 키프레임 위로 커서를 올리면 지금 마우스 커서의 모양이 화살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인데, 키프레임으로 가면 커서가 왼쪽에서, 아, 커서의 모양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로 바뀝니다. 이렇게. 근데 클릭하더라면 키프레임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 한 150프레임 정도 돼갖고, 여기에다 위치시켜줍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점점 트래킹 벌어졌다가, 이렇게 움츠러듭니다.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한번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벌어졌다가 이제 천천히 움츠러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키프레임을 선택해갖고 이렇게 위치를 변경해 줄수 있고, 여기를 클릭해주면 키프레임 한꺼번에 세 개를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처음부터 얘가 좀 애니메이션 하지 말고 한 100프레임 정도부터, 100프레임 좀 너무 오래 시간 걸리는 것 같고, 한 50번 프레임부터 좀 애니메이션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갖고 옮겨줍니다. 그리고 이제 재생을 해줍니다. 그럼 얘가 한 50번 프레임쯤 오면은 이제부터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50번이라기보다 한 30번, 40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재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키프레임의 위치를 변경시켜주면 애니메이션의 시작과 끝나는 시간대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늘색 라인이 있는데, 이 하늘색 라인은 캐릭터 스페이싱 값이, 여기서 이제 트래킹 값입니다. 이 트래킹 값인데, 이 트래킹 값이 여기까지는 디폴트 값 1.0이었다가 여기 와서는 좀 높아집니다. 얘 보면은 1.57입니다. 이 값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파란색 라인이 점점 밑으로 들어가는데, 아, 이제부터는 여기서는 트래킹인데, 이쪽 키프레임에서는 캐릭터 스페이싱으로 대신하고 있는데, 이 값은. 아, 이 값이 이 정도 쭉 일정하다가 좀 여기 와서 올라갔다가 좀 다시 또 내려가고 일정하게 유지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 파란색의 Y축 값을 보고 알수 있습니다. 이 흰색 바들을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지금 여기 모두 선택되는데, 여기만 클릭하고 이렇게 옮겨줄 수 있습니다. 키프레임의 위치를 변경해 줄수 있는데, 키프레임에서의 이 속성값까지 같이 변경하고 싶다. 그럼 얘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합니다. 그래갖고 이 옵션으로 가갖고 디스플레이 포인트 밸류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여기 막대 형태로 왔다 갔다 이제 포인트 바뀝니다. 그러면 얘를 클릭하고, 지금 모두 선택했는데, 선택 해제하고, 얘를 클릭하고 좌우로 들어가면, 키프레임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데, 위아래로 조절하면, 이 스페이싱의 값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즉, 포인트를 좌우로 드래그해서, 키프레임의 위치도 변경할 수 있지만, 상하로 드래그해서, 이 속성 값도 변경해 줄수 있습니다. 그럼 좀더 신속하게, 좀 직관적으로 작업을 할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 텍스트가, 클릭해 보겠습니다. 얘가 처음부터 나타나는데, 나는 이 텍스트가 좀 처음부터 말고 좀 천천히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럼 이쪽으로 와서 클릭하고, 이쪽으로 와서 클릭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한 얘가 이 영상이 재생되고 나서 한 50프레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럼 얘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옮겨줍니다. 그럼 텍스트가 처음엔 안 보이다가 한 50프레임 정도 재생되니까 그때부터 보입니다. 이렇게. 또 얘는 이 텍스트는 끝까지 보여줄 필요가 없다. 중간에 좀 잘라줘야겠다. 그럼 끝에 가서 클릭하고 들어가서 한요 정도만 보여줄래? 한요 정도. 이렇게 또할수 있습니다. 재생해도 한좀 갖다 놓고 재생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안 보이다가 텍스트가 보였다가 다시 움츠러들고 나서 좀 있다가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길이를 조절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러한 길이는 이 텍스트 노드 선택했을 때 이쪽 인스펙터에서 보면은 글로벌 인 아웃풋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용해서도 할수 있습니다.
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타날지 앨범은 50프레임부터 시작하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총 150프레임, 150프레임 동안 재생되도록 50부터 200까지니까 151프레임 재생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직관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여기에 0 클릭하도록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나타나도록 해주겠습니다. 텍스트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하는 걸 봤고, 이번엔 효과를 한번, 이 텍스트의 효과를 줘보겠습니다. 텍스트 선택하고 여기 블러 효과 주겠습니다. 블러. 그럼 여기 블러 노드가 딱 붙는 것을 볼수 있고, 여기 블러 노드 여기에 키프레임 에디터에 나타납니다. 이 블러가 처음에는 흐릿하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블러 줘갖고 텍스트가 흐릿하게 보이게 했다가 한 1초 정도 지나갖고 선명하게 보이도록 합니다. 여기 클릭해갖고 여기 다시 처음에 흐릿하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키프레임 삽입해줍니다. 그럼 키프레임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블러의 블러 사이즈 여기 키프레임 들어갔습니다. 얘가 지금 포인트로 되는데 블러 사이즈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옵션으로 가고 디스플레이 포인트 밸류를 꺼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전부 이렇게 막대 형태로 나타납니다. 보기 쉽게 막대라고. 이 블러 사이즈 처음에는 이 정도인데 얘가 한 30프레임 1초 정도 지나고 한 요정도 한 요정도 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정도 가갖고는 얘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해주겠습니다. 이제 자동 키프레임 들어갑니다. 앞에서 키프레임 먹었으니까. 그럼 처음에 흐릿했다가 점점 선명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텍스트의 캐릭터 스페이싱 속성 값도 변하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지만, 블러라는 효과가 변하는 애니메이션도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쪽 작업 영역이 얘 때문에 좀 좋은 것 같다 그러면은 얘를 좀 축소시켜서 볼수 있습니다. 여기 슈링크 얘를 클릭하면 얘가 좀 이렇게 좀 넓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좌우로 좀 움직이고 싶다. 뭐 여기를 이용해서도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컨트롤 키를 누르고 휠을 이렇게 하면 들어가면 확대 축소할 수 있는데 좌우로 패닝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 클릭하고 이렇게 좌우로 들어가면 이렇게 패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다가 전체 다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클릭해갖고 모든 노드가 요 공간 내, 키프레임 에디터 공간 내다 보이도록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숫자 0부터 이렇게 쭉 나간 숫자는 프레임 수를 의미합니다. 이 프레임 수가 의미한 것은 실질적인 시간입니다. 보통 여기는 아까 보니까 초당 29.97프레임 보여줬으니까, 30프레임 정도가 1초입니다. 표준 페이지에서 특정 노드를 대상으로 해서 해당 노드가 갖고 있는 속성들을 이 키프레임 에디터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또한 편집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살펴볼 것인데, 지금 이 블러는 텍스트 노드에 적용된 겁니다. 텍스트 노드에. 만약 텍스트 노드의 시간을 이렇게 조절하게 되면, 이 블러 노드의 길이도 자동으로 텍스트 노드의 영향을 받아서 같이 조절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속성을 여기서 편집할 때, 요 공간, 라인이 너무 좀 좁다 그러면은, 만약 캐릭터 스페이싱에 애니메이션 편집 작업을 하는데 좀 공간이 너무 좁아서 좀 넓혀야겠다. 그럼 캐릭터 스페이싱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합니다. 그리고 옵션으로 가갖고 옵션이 아니고 여기 라인 사이즈로 가갖고 지금 스몰로 되는데 뭐 미디엄을 하겠습니다. 그럼 얘만 좀 커집니다.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갖고 라인 사이즈를 스몰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캐릭터 스페싱하고 블러 사이즈 얘들 전부 라인 사이즈 있고 올 라인 사이즈가 있는데 모두 미디엄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전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키울지 전체를 키울지 이렇게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 노드 이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노드 내 속성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디폴트 스몰로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따라서는 좁은 라인 간격을 좀더 넓게 하고서 작업하시면 좀 편리할 수도 있을 겁니다.